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안녕. 오늘 제이 언니가 먹게 된 후식 디저트는 무엇인가요, 마니님? 자, 오늘은 마카롱계의 샛별. 바이 제이제. 마카롱계의 샛별이라니요, 마니님. 아주 네. 높이 떠있는 휘황찬란한 별입니다. 그래요. 자, 바이 제이제에서 데리고 온 친구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죠? 자, 오늘 바이 제이제 마카롱은 레몬님께서 준비해주셨어요. 짝짝짝짝짝짝. 우리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택배는 안 되고요. 픽업하러 가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픽업하러 가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바이제즈 마카롱이고요. 일단은 네. 근데 우리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쵸. 이사님이 우리 그 초코니까지 드리려고 한두 개도 아니고 또 요렇게 또 요런 세트로 또 보내주셨어요. 이만큼. 진짜 많지. 캐릭터 마카롱 뒤에 있다. 여기 있어서 안 보이네. 여러분, 여기 택배 안 돼요. 네, 초코님 다 드셔야 돼요. 이거 초코님 다 드셔야 됩니다. 네. 많죠? 지금 반짝여서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많아요. 초코님 두고두고 아껴서, 아니고 아끼는 건 아니고. 네. 천천히 음미하면서. 네. 다 드시길 바랍니다. 다녀오세요, 우리 마리님. 네. 배달 가겠습니다. 네, 배달. 맞습니다. 택배도 안 되고, 예약도 안 되고, 오로지 매장으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아, 정말. 이거는 내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야죠. 오! 자, 여기 바이제제는요. 자매 두 분이 사시는 마카롱 집이에요. 그쵸. 나름 여기도 좀 그래도 오래된 마카롱 맛집인데요. 여기도 뭐 번호표 받고 줄 서서 막 그렇게 먹어야 되는 맛집입니다. 네. 제가 여기저기 많이 마카롱 많이 먹어봤잖아요. 네. 탄을 본 결과 좀 많이 아무리 바빠도 좀 친절해요. 자매분이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웃으면서 고객을 응대해 주시고 요즘에는 워낙 바쁘셔가지고 어머님도 나와 계시거든요. 그쵸. 아따 어머님이 어찌나 성격이 좋으신지 화통하세요. 아우, 어머니랑 대화하다가는 진짜 집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막 그 정도예요. 아무튼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그리고 또 바이제제에 계시는 우리 자매분들하고 특히나 우리 어머님이 저희를 또 알아보시고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 잘 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오늘 오면서 저희가 마셨는데 저희가 왔다고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씩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멋쟁이. 우리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마니 거 한 잔, 제 거 한 잔 이렇게 네. 감동. 고맙습니다. 제발 맛있게 마카롱 먹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일단 너무 많아요. 지금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저희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알아봤잖아요. 네. 사모님이. 어머님이 알아보시고 한참 또 얘기했잖아요. 네. 잘 보고 계시대요. 자매분, 자매님들. 제가요. 맛평가를 좀 잘하고 되게 재밌대요, 제가. 네, 말을 되게 재밌게 하신다고 어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먹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 딸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쵸. 오, 진짜 딸기 한이 맺혀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씨가 알이 작네요. 알이 작아도 괜찮아요. 자, 드세요. 마카롱 먹읍시다. 마카롱 먹다가 중간중간에 입가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여러분, 요게 보면은 마카롱이 요렇게 생겼는데, 어떤 마카롱일까요? 느낌은 코코넛 같기도 하고. 속이 뭐야? 속이 뭐야? 뭔가 숨어 있어요 지금. 마린 이거 맞춰봐. 이거 뭐죠? 꿀? 꿀? 혹시 이게 허니 고르곤졸라? 딱 봐도 약간 이건 진짜 와 여러분 이거 봐요. 뭔가 그게 안 보여요 지금. 구멍? 아니 구멍 먹어봐야 먹으면 알겠지 뭐. 아 뭔데요? 치즈가루인가봐 이게. 치즈? 예.
중앙에 있는 건 뭔데 그러면? 허니골. 허니 골곤졸라. 치즈 맛. 역시 신박해요. 여기 바이제즈는 치즈 스멜. 어? 단짠단짠? 어? 그 배합이도 잘 맞아요, 배합이. 진짜, 진짜 고르곤졸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달지도 않고, 진짜 단짠이네요, 딱. 우와! 진짜 길다나요? 단짠단짠. 특이. 한번 보세요. 네, 가루가 치즈가루인 것 같아요, 치즈가루. 치즈 안 좀 하는데 맛있다. 치즈의 향도 막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어? 합격! 꿀맛이 많이 나나요?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고 둘이 배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하나가 튀지 않아요. 맛있다. 맛있어요. 요건 무슨 마카롱? 딸기 우유 같아요. 딸기 우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조그만한 거야? 어? 속에 꼬꾸가 색깔이 틀리다? 그러게요. 어? 어? 겉에? 아, 반은 반 휘말린 거구나. 뭐 그냥. 순수 딸기인가 봐요. 맘모스 딸기는 요거고요. 얘는 순수 딸기. 속보다 쫀득쫀득. 그래요. 꼬꾸가 쫀득쫀득해요. 느끼하지도 않고. 아, 이 느낌 맞아. 이 느낌이었어. 여기는 아몬드 가루는 미국산 쓰고 버터는 뉴질랜드산 쓰더라고요. 뉴질랜드. 필링이 헤비하지 않으면 딱 괜찮은가 봐요. 네, 필링도 마음에 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요, 식감 자체가 좀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많이 달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가 두 개 먹었잖아요. 근데도 그쵸? 아직도 그냥 하나밖에 안 먹은 듯한 약간 그런 맛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 딸기도 약간 상큼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스타일 눈알. 네, 맞습니다. 할로윈 마카롱입니다. 반면은 초코초코살 생기가 없네요. 네, 루키오가 잘 보이죠?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 얘는 죽은 지 좀 됐어. 신선하지가 않아. 뭐 쓰러져 버렸어. 일단 먹기 전에 마이너스. 칼을 갈아라고요? 얘는 필링 중앙에 딸기잼이 아니 뭐 다른 거 뭔가 좀, 왜냐면 할로윈 마카롱이잖아. 네. 아, 뭐 좀 들어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자, 초코 필링이 들어있습니다. 네. 먹어볼게요. 다크 초코네요, 다크 초코. 초코를 먹다가 약간 상큼한 맛이 나는 게 살짝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잼잼스님 후원 3만원 사랑한다규.
마카롱들이 기엄기엄하네 요기한 선물 주신 울레몬님 감사해요. 긁고 울두분 항상 웃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만나게 천천히 드세요. 초록색 하트 전 이만 빨간색 하트 즐거운 시간 되세요. 왜? 아순 오늘 좀 피곤하신가 봐요. 아 요즘에 좀 시간이 좀 바뀌어가지고 누나가 출퇴근하기 네. 힘드신가 보다. 맞아요. 어 우리 순 누나 조금 편하니 그냥 보시다가 원래대로 보시다가 주무십시오. 네. 우리 순 누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초코. 정말 초코는 내 스타일은 아닌데요. 네. 근데 하, 진짜 내가 항상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랬는데 네. 끝에 그 남는 그 각종 조미료와 화학 첨가물들의 약간 그런 맛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안 느껴지고 하물며 이런 마카롱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맛이요. 되게 깔끔해요. 맞습니다. 인정. 혀와 이가 뭔가 니글니글 미끈미끈 하지 않고요. 깔끔해요. 진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재료 쓰신다는 거겠죠? 어 그거는 안 봐서 모르겠고요. 아무튼 네. 제 느낌은 오히려 나는 밀크 초코도 좋아하는 밀크 초코를 좋아하지만 차라리 아싸리 탁한 초코도 괜찮다고 생각. 근데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렇죠. 이비스에한 느낌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케 또 만난 선물 주신 울림 감사드려요. 한 입만 떼서 먹고 싶다요. 해꺼. 아, 극성이 또 200점. 감사합니다. 우리 극성이 또 고마워요. 오늘은 근데 있잖아. 바이제제 마카롱 있잖아요. 먹을 때 사실은 좀 부담이 없어요. 지금 마카롱 개수가 좀 엄청 많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고 올게요. 많음에도 네. 불구하고 부담감이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너무 안, 많이 안 달고 그 다음에 느끼하지 않으니까 먹기 전에 부담감이 없어요. 네. 부라고 써있네요. 부. 할머니 게이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먹어볼게요. 혹시 우리 집에도 할로윈 있는데 할로윈 캐릭터. 혹시 바이치즈 사님 아니시죠? 속이시면 안 돼요. 왜요? 사장님 같아요 말투가? 아까 제이님 입맛이 대장금이라고 그 말씀, 아 정말? 네, 그 말씀도 하시고 빨리 자수해 잠깐만. 아 진짜? 내 입맛이 대장금이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사모님이세요 혹시? 야 근데 너 좀 묻지 마요.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냥 즐겨요. 아니 설명 좀 부가 설명 좀 사장님 설명 다 못해요. 제 예감이 맞았나요? 혹시 많이 촉이 맞았나요? 아니겠죠. 헤라이어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제이님 입맛이 대장금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순간 왜냐면은 그 사장님도 네. 약간 표현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제보고 저보고 자꾸 막 갈란다고 마니님 촉이 틀렸습니다. 네. 자 우리 집에 할로윈 캐릭터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초코라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먹어요 마니님. 마니. 저는요 그 정말 초코를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맛만 볼게요. 아니면 안 봐도 되는 거 똑같은 초코 필링 아니에요? 맞아요. 얘도 좀 다크 초코인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살짝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초코. 또 틀려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똑같기만 해 말했어. 입안에 퍼지는 초코 맛이 좀 달라요. 얘가 부유해요. 그거 개 발바닥 아니에요? 근데 초코도 진짜 맛있게 만드세요. 어 그렇긴 한데 좀 다르죠? 여기 있잖아요. 바이제제의 최고 장점은요. 정말 너무 예쁘고 예쁜 마카롱을 먹고 있는데 마카롱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게요. 맞네. 이 입 안이 하나도 뭔가 부담스럽지가 않아. 하물며 내가 지금 싫어하는 초코를 먹는데도 초코를 먹었는데도 뭐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고 쎄한 느낌이 없어요. 깔끔하네요. 그리고 바이제제 꼬끄는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꼭 마카롱 많이 먹다 보니까 이거저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꼬끄가 엄청 처음에 탁 깨물면 바삭하면서 안 들어가 약간 쫀득 그러면서 필링이 쏙 나오면서 하면서 사콤하기도 하고 뭔가 찌릿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맛있는 식감이에요. 네. 여기는 좀 더 그런 쫀득함이 좀 살아있어요. 너무 과자 같지 않아? 그래 네. 괜찮아? 네. 내가 좀 좋아하는 마카롱인데 이거는 진짜 한입 베어물잖아? 봐봐요. 이게 이 마카롱이 바이제제에서 나온 지 좀 꽤 됐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 바나나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화이트 초코 안에 여기 바나나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그쵸. 바나나 보이죠? 바나나가 까맣게 되지도 않았어. 여러분, 바나나 원래 썰고 조금만 있어도 변색하는 거 알죠? 변색되잖아요. 바나나 그대로 있는가 봐. 이렇게 뽀얗게 신선. 우와, 바나나 색깔 봐요. 그대로. 여기 사장님이, 그 동생분이 저희 이미지를 제이님을 말씀 잘 하시는 분. 저는 잘 먹는 분. 그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언니는 안 그럴 거예요. 먹어볼게요. 원큐에 굽는 거예요, 유정님. 나머지 살짝 그리는 것만 나중에 다 끝나고 그리고요. 그쵸. 자, 이 마카롱은 여러분들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잘 자를 수 있으면 반을 자르되 여기서 나눠 드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한 입. 아시겠죠? 원큐. 너무 크긴 한데 그 맛 그대로 할지 너무 지금 긴장돼요. 진짜 난 요게 가장 많이 생각났었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바나나 우유 필링과 바나나 그리고 화이트 초코의 어우러짐이 상당히 괜찮네요. 그 초콜릿 중에 화이트 초코가 되게 은근 독하거든요. 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화이트 초코도 잘 만드셨네요. 와! 굿드. 한 입에 들어간 게 대단합니까? 그 맛입니까? 말을 못할 정도예요 지금. 이거 그거 있는데 나 은근 언니도 잘 먹는 애랑 말 잘하는 애. 엔지클랩. 이거 생각나는 맛 없어요, 마님? 필링 맛이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맛? 약간 항아리 바나나 우유 그 비슷한 맛 아닌가요? 아니죠. 무슨 맛이 나요, 제이님은 그러면? 걔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네. 아니요, 뚱바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이거 리얼 바나나잖아, 리얼 바나나. 네. 바나나틱? 정말 먹어보. 하나훈이님 별풍선 100개 사랑한다고. 헐! 자, 훈이님 100점 감사합니다. 뿅뿅뿅. 바나나 우유가 아니래요. 일단 저는 그렇게 비슷하게 느꼈는데 제이님은 좀 더 세심하게 쉐이크. 저기 더 비슷한가요? 바나나 쉐이크. 우리 훈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나오세요. 네. 정말
내가 바나나계 디저트 왕이다. 끝판왕이다. 그리고 바나나 그런 디저트류 중에서는 아마 제일 좀 약간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맛이? 그렇죠. 인위적이지 않다. 그게 좀 정확한 표현이네요. 아 진짜 맛있는 거 있는데 바나나 디저트 중이요? 아니 바나나 뭐 그거 중에서 그 여러분들 그 왜 기억을 못하니? 뭔데요? 감사합니다. 주황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장부 좀 적고 갈게요. 네. 뭔지 저는 아예 감도 안 와요, 지금.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감이 안 옵니다. 바나나 말린 거? 아니야. 지금도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나 캐러멜 몰라요. 캐러멜, 바나나 캐러멜. 일반 뚱바의 그런 맛에 조금 더 밀키함이 더해진 바나나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뚱바에다가 진짜 파스텔 우유 같은 거를 갖다가 더 섞은 그런 맛. 이해 가시는 분. 그 필링과 같이 더불어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약간 그런 맛이 나요. 일반 뚱빠는 좀 달잖아요. 네. 많이 달, 좀 달잖아요. 근데 그 뚱빠에다가 진짜 그 파스텔 우유 있잖아요. 촤악 같이 섞은 그런 맛. 일반 우유 말고 파스텔 우유. 네. 약간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약간. 엄청 마음에 드셨네요. 여러분들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많이 길 가다가 사먹고, 어디 뭐 백화점 들어가 사먹고, 여기저기 가갖고 막. 소프트 아이스크림 많이 사먹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극장 가고 영화관 가서도 소프트 아이스크림 사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급이 틀려요.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가격이 틀려요. 파스텔 우유나 뭐 상하목장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들은요 1,000원, 2,000원씩 더 비싸요. 맞아요. 그런 맛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 바나나 마카롱은 드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투자하세요. 대신에 일반 마카롱보다는 조금 비싸요. 크리무 치즈 플러스 큐브 치즈입니다. 아, 그 맛이에요? 저 뭐 레드벨벳 본 것 같아서. 아유 우리 마니님. 어 나한테 치즈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바꿔요 그러면. 어 나한테 치즈 왜 이렇게 많아요? 치즈에 크림 치즈에 큐브 치즈. 지금 아 녹았어. 아직 좀 덥나 봐요 날씨가. 나 진짜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치즈가 박혀 있는 거. 큐브 치즈는 일단 일단 진합니다 좀. 크림치즈도 맛있어요. 옆에 네모나게 들어있는 애가 치즈예요. 왜 이렇게 안 독하지? 그러게요. 크림치즈는 또 맛있네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상하네. 다 만들고 무슨 마술을 부리나? 크림치즈도 잘 만드셔요. 이런 거 보통 먹으면 있잖아 혀건 이건 막 코팅되는 거는 감수하고 먹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제가 제빵에 들어있는 그런 크림치즈랑 그런 크림치즈랑 달라요. 얘는 맛있는 크림치즈. 좀 살짝은 달달함이 있는. 맛있어져라. 아니면 오늘 매장에 갔다가 뭔가 휙 세뇌 당한 거 아니야? 굿. 근데 부드러워요. 나름 괜찮아요. 먹기. 굳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내 새끼 같은 느낌. 여기 마카롱이 아니면 다 감싸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좀 바이 제제를 좀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사장님들이 두 자매분들이 일하시잖아요. 하시는데
항상 새로운 마카롱을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예쁘게 항상, 현재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안주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진 거 있죠? 짱짱. 그리고 매일같이 만약에 바이제제를 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뭐지? 팔로우를 해놓으면은 새로운 게시물을 올려면은 뜨잖아요. 그런 게시물은 조금 자주 올려놓음에도 불구하고 봐도 별로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어, 예쁘다. 어, 예쁘구나. 오늘은 또 이렇게 나왔구나. 하지만 내가 못 먹는 거네. 뭐 이런 느낌. 네. 그 정도로 항상 열심히 하시는 우리 사장님 진짜 응원하고 싶습니다. 응원하고 싶어요. 진짜. 파이팅. 앞으로도 이 맛 변치 말고 꾸준히 앞으로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중간에 살포시 쉬는 타임 가질게요. 딸기 좀 먹어봅시다. 그래요. 쉬는 시간.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이거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요. 여기다가 딸기 탁 꽂으면 딸기 마카롱 되는 거 아니야? 상큼하게. 어? 어때요? 어? 꼭 가짜 딸기 같잖아요. 화면을 볼 때 가짜 딸기 같지 않아? 맛있어. 어? 되게 다네요. 맛있어요. 맛있다. 그러니까 진짜 빨갛지. 사실은 최상의 상품이에요. 오늘 초코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큼이상큼 먹고 가실게요. 그러면은 얘 먹어요. 얘도 바이제제에서 판매하는 마카롱 중에서는 조금 특이한 마카롱이에요. 방금 딸기 먹었어요.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다음 뭐 먹어야 되겠어요. 에휴 정말. 방금 딸기 먹었지 않습니까? 아니 얘는 갈 수 없어요. 인도 사이다. 너무 오버해서 많이 먹었나봐요. 먹어볼게요. 바이제제 마카롱입니다. 바이. 우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거? 맛있어요. 진짜죠. 되게 건강한 맛입니다. 근데 그 건강함 속에서도 약간의 그 달콤함이 쇽 들어있는 그런 포도파이네요. 필링을 저는 특별히 지금 이 호두 맛을 좀 다 가려지긴 했는데 저는 지금 못 느꼈어요. 그 크림을 필링을 무슨 맛 같아요, 선생님? 호두 맛? 비록 속의 필링은 좀 녹았지만 꼬끈은 저도 잘 유지하고 있네요. 네, 살아있어요, 꼬끈하지. 얘네를 좀 살릴게요. 얘 진짜 눈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 아! 죄송, 엄마! 아까 먹다가 앞에 딸기 꼬다리 놔뒀는데 딸기 꽂혀버렸어요. 잘 어울린다, 나름. 약간 꽃장식이겠네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하나 체인지 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너 하나, 나 하나 그래요? 먹으면 돼요. 네. 물티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 하나, 나 하나. 요거. 요거는 뭘까요? 마카롱이요. 그래요. 사이좋게, 너랑 나랑, 야, 우리 뽀뽀해. 약간 사과파인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사과절임을 넣으셨나봐요, 사과절임. 그래요? 네.
꼬꼬는 쫀드. 크림이 바닐라인가요? 약간 아몬드 맛이 엄청 많이 나고, 땅콩? 견과류 맛이 나고, 사과는 생각보다 맛이 많이 나진 않아요. 사과만 먹었을 때는 좀 살짝 아삭한데요. 금방 사라져요. 비주얼이나 재료에 비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어때요? 이 친구는 사과가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중앙에 우리 사장님 목욕탕에 가시면은 팔꿈치 한번 밀고 나오는 때 정도 들어있네요. 여기 사과 좀 더 넣어줘요! 너무 밈이에요. 좀 더 넣어주세요. 이름 모르고 먹으면은 사과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입안은 깔끔하다는 거. 모양도 사과가 썰어져 있는 게 그 모양이 딱 그래요. 색깔도 유정님. 아웃스카이. 너무 잘 웃으신다. 지금 혹시 동네가 강동구 아니에요? 겉에 인절미 가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자를게요. 이해가 이게 단호박인가 보다. 노란 게 단호박 안경과 쫀득한 찰떡 고소한 콩가루. 이름 참 길어요. 그치. 요 노란색 단호박이고,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떡인가 봐요. 그래서 얘는 좀 묵직해요. 떡 때문에 그렇겠죠? 향기를 안 맡았네요. 이 단호박 앙금이 은은하게 입안에 샥 퍼지네요. 은은하게. 떡은 생각보다 쫀득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쑥 그냥 더 입안에 녹아버렸어요. 많이 안 씹었는데도 입으로 그냥 입으로 녹였습니다. 혀로.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입에서 혀로 녹일 정도로 떡이 샥 분해됐다고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씹었어요. 입에 산이 맞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산만이.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있네요. 진짜. 항상 왜 수영장에서 물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거 그거를 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식도가 그거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베이스로 파스텔 우유가 항상 밑면을 깔고 가요. 받침이 돼주는 것 같아요. 어떤 마카롱을 먹어도 그 약간 좀 진하면서 부드러운 그 맛이 다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니까 뭐 하나 이렇게 독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드러워요, 마카롱들이. 그러게요. 대체적으로 다 워터슬라이스. 아, 워터슬라이드. 그게 우리 식도라고, 이게 식도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이게 여기만의 바이제제만의 특징이겠죠? 지금까지 먹은 게 다 그래요. 초코든 뭐든. 고급지고 부드러운 맛. 찰떡까지 알아들으시네요, 혜라님. 저는 뭐 방송 끝나고 연구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일상에 배어있는 단어예요. 그냥 느껴져요. 계속 먹을 때마다. 보통은 아무리 재미있는 워터슬라이드도 몇 번 타면 질려요. 걸어 올라가기 귀찮아가지고. 맞아요. 하지만 저는 강동구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왜요? 이거 먹으러 가야죠. 워터슬라이드 타러. 어허.
보통 마카롱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요, 겉으로도 약간 비춰지지만 이 속에서는 막 우라 치밀어 올라요.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좋아하는 마카롱인데 내가 왜 이러고 먹어야 되지? 그쵸, 먹는 게 힘들어 보이죠 딱 봐도.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간혹은. 근데 얘는 뭔가 그런 압박감도 없고, 네, 그냥 좋아요. 잘 만드셔요, 진짜 잘 만드세요. 이 혀가 막 난리 났을 텐데 입안이. 그쵸 그쵸. 아 진짜. 두 번째 박스.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늦게 하지만 않아도 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마카롱. 맛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감의 차이는 있으나 그 맛의 차이는 없다 이거죠. 네. 진짜 이 필링은 노골전점, 꼬끄는 쫀득합니다. 계속 쫀득하더라고. 신기해요 그것도. 원래 꼬끄가 부스러지는 게 더 많거든요, 시간 지날수록. 근데 얘도 물기 안 생겨요, 보면은. 잘 만드는 곳의 특징. 딸기 맛모스. 그래요. 아니, 오레오. 눈 내리러! 오! 맛모스 그 필링이요, 춤춰요. 이렇게 약간 속의 필링이. 어우, 내가 맛모스. 얘도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딸기를 먹으모스. 과연 딸기 맛모스 되게 기대됐는데 또 울상을 하고 질질 짜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예쁜 접시 위에서 질질 짜고 있어요. 진짜 맛모스처럼 만들었네요. 네? 안에 딸기잼도 들었고요. 딸기잼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런 느낌이에요. 크림은 무슨 크림일까요? 마님 이제 200개 팔아야죠. 저 입에 잡고 좀 채울게요. 근데 이 맛모스를 이거는 소보로가 아니고 쿠키를 좀 부셔서 위로 올린 거예요. 맛모스까지는 아닙니다. 소보로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식감이 오히려 좀 더 살아있어요. 바삭바삭하게. 마카롱 식감이 다 대부분 필링, 꼬끈 다 조금 해요. 맛모스 딸기 맛있네요. 괜찮네요, 이것도 맛. 크림도 괜찮고. 맛모스 쿠키. 쿠키가 좀 거슬리긴 합니다. 신기해요. 좋은 버터를 사용하셔서 그렇겠죠? 아니에요. 저는 예. 필링도 장점이죠, 장점인데. 네. 필링은 일단 맛이 조금 괜찮고 조금 빨리 좀 축 처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맛도 좋아하지만 제가 바이제즈 좋아하는 이유는요, 꼬끄에 있어요. 딱 중간이에요. 아, 어떡해요. 아, 막 과자 같아요. 부스러져요. 어스러져요. 뭐 어때요. 눅눅해요. 막 그런 말들을 다 없애고 그냥 중간이에요. 오히려 중간이어서 좋다. 근데 진짜 바이제즈의 마카롱은 칼로리까지 좀 낮을 것 같아요, 마카롱들이. 다른 거 보면 엄청 달고 하나만 먹어도 막 엄청 살찔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여러 개 먹어도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요. 거짓 허유한 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진짜 칼로리도 얼마 안 나올 것 같다니까. 너무 좀 과하지 않아서. 그러진 않아요, 많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느낌이? 네. 살이 안 찐다는 게 아니고 안 찔 것 같다. 그 과대한 거 아니에요? 에이. 살은 찔 것 같아요. 에이.
저의 개인적인 느낌. 나 크림 조금 먹어볼게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평생을 나와 함께 살래. 할머니 반지 갖고 왔다? 이거 평생 끼고 다닐 자신 있으면 결혼하자. 말차 크림이요? 말차 크림이에요? 전 요거트 맛 나는데? 버터 요거트. 네, 전 말차는 전혀 못 느끼겠어요. 요거트 맛인데? 요거트 크림인데? 네. 그 망고 포도예요? 요거트 맛이 나요. 요거트 필링이에요. 이건 진짜 샤인머스켓이 다 했네요. 이거 다 했어요. 아, 다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또. 요거트와 샤인머스켓. 지금 먹는 거는. 샤인머스켓 맛있습니다, 지금. 요거트는 생각보다 맛이 좀 연한 편이고, 이 샤인머스켓의 맛이 다 가려집니다.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제니? 얘도 근데 일단은 이 과일이 맛이 없으면은 얘는 탈락일 것 같은데 과일이 맛있어서 합격. 샤인머스켓을 망고 포도라고 하나봐요. 맛있네요. 시험 다시 해야겠네. 뿅. 씨 없는 포도 샤인머스켓 맛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샤인머스켓 친구들은 네. 그 껍질이 좀 질긴가봐. 껍질이 잘 안 씹히고 씹으면 그 껍질이 좀 남아요. 희한하네요. 저희가 전에 먹었던 것도 껍질이 좀 질기긴 했습니다. 네, 약간 그게 좀 흠인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마카롱을 막 입을 벌려가지고 뭐 과일 낑가놓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과일을 마카롱 막 입을 막 실 막 벌려가지고 막 꽂아놓고 이런 마카롱 별로 안 좋아. 예쁘기는 진짜 예쁜데 마카롱 입을 막 벌려놓으면 예쁘기는 예쁘거든요. 근데요 막상 먹을 때 불편하고요. 아까 바나나 마카롱 왜 맛있는 줄 알아요? 막 봐. 먹기 좀 크기로 바나나를 잘라가지고 어 화이트 초코를 탁 코팅을 해가지고 탁 먹기 좋게 씨도 안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깔끔하죠 아주. 아 인간 넣고 그래요. 아울라쥬. 자, 오늘 뭐 다 먹은 것 같아요. 초코는 그만. 맛있는 게 드시니 너무 좋으네요. 남자의 생일은 일주일간 축하해야 한다나? 우리 제이 오빠 생일 축하해요. 키키키키 우랑자님들 한 주도 고생하셨어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뵈용. 와. 남자의 생일은 일주일? 아, 머리야. 와. 아이고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래오래 먹을 수 있게끔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 안 가는 마카롱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 사장님 어머니 행복하세요. 우리 사모님 건강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건강하세요. 예. Yeah.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